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KB증권 박수현 수석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님, 최근 일주일 중국 뉴스가 또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좀 한풀 간 줄 알았더니 헝다 그룹 뉴스가 또 시끌시끌하게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시장은 좀 환호하고 있는 것 같고, 지준율이나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준율 인하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한데, 중국이 분기마다 하는 정치회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정치국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2월 달에 정치국회의가 어제 진행이 됐고요.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지준율 인하가 나왔다 라고 보는 게 저는 인과관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요거 두 개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준율 인하의 큰 배경은 지준율 인하하고 나서 인민은행의 코멘트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정치국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했느냐. 이거는 정치국 위원이 25명인데 네. 여기서 이제 리더 역할하는 게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핵심 내용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는 중국이 중국 특유의 그런 사자성어 비슷한 것들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주불초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아, 좀 어렵네요. 네. 방주불초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부차오라고 하는데. 방주부차오. 예예.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거용이지 우리가 살기 위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네네. 이게 분기마다 하는 그 정치국회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근에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아, 부동산은 살 곳이지. 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네, 그런 네. 게 좀 강조를 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투자 대상,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좀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졌었는데 네, 네. 최근에 이러한 단어가 빠지면서 또 뭘 얘기했냐면 부동산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무주택자 네, 네. 이런 분들한테는 공급을 적절히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문구가 추가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주불초가 빠지 요 문구가 신규로 들어가면서 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가 좀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물론 이거는 헝다랑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지준율 인하가 나왔다. 요렇게 좀 관계를 설정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0bp 인하를 발표를 했고, 중국이 원래는 지준율을 내릴 때도 그때그때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코멘트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국회의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기에서도 얘기했던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우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사실 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롤오버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연쇄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준율을 내린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요거 직전에 중국이 지준율을 내렸던 게 올해 7월이에요. 네. 그때도 50bp를 내렸었는데 그때는 인민은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들의 부담 완화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공급 병목이 워낙 심해져가지고 제조업들이 사오는 물건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마진이 막 줄어들고 뭐 이거 너무 힘든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그때는 지준율 인하의 목적이 요거였고 이번에는 부동산이 확실히 방점이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랜만에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건자재, 뭐 가전, 그다음에 뭐 가구, 이렇게 부동산이랑 같이 가는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네, 집을 사면 들어가는 뭐 가전 제품들이 좋았다. 네네.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버블을 꺼야 된다. 약간 너무 과열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한 1년 정도 지었나요? 제 느낌엔 그 정도밖에 안 지은 것 같은데 헝다가 무너지니까 또 이렇게 좀 샥 뭔가 도는 느낌이 있네요. 요게 그 중국을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지만 이게 뭐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랑 좀 반대되는 기조인 건데 중국은 이렇게 세 장 안에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고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을 조율한다 정부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에서 조율하는 것들을 스스로
뭔가 형성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좀 대조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큰 기조를 잡고 이 안에서 뭔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보이면 다시 방향을 좀 틸팅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좀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헝다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문제가 생기는 핵심은 뭐 다른 데서 뭐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국 정부 스스로 규제안을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힘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저 두 가지의 선택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망하게 하기에는 그 사실 연쇄적인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꾸역꾸역 최근에도 보면 이자 지급을 하기는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로 좀 들어간 게 맞고 숨통을 지금 트여줄 정도로 지준율을 내리면서 조금씩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은 좀 선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전 끝! 다시 부양! 부동산은 사실 부양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그냥 목숨을 살려준 정도로만 열어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부터 좀 시끌시끌했던 헝다그룹 이슈는 이번 어떤 지준율 인하와 이번 어떤 헝다그룹 무슨 위원회도 생겼다 그러던데 네. 이번을 기점으로 좀 사그라든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그 세 가지 레드라인, 그러니까 부채 비율 세 가지를 맞추지 못하면은 채권으로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다든지, 기존 물량을 오로벌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씩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같이 그림을 가는 게 일단 리테일 단에서 그럼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확 수그러들면 이걸 아무리 풀어줘도 뭐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빠지면 안 되니까 부동산 그 리테일 단에서 주택 담보 대출 받는 거 이것도 네네.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 금리를 뭐 한 단계 뭐 굉장히 빠르게 낮춘다라는 건 아니고요. 과거 대비해서 좀 규제 강화했던 거 대비 조금 내려주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숨통을 좀 트여주는 정도의 느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뭐 다 완전히 개선이 되고 다시 호전이 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저희가 우려했던 뭐 대규모 디폴트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은 지금 좀 제한적이지 않나. 적다.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핵심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중국을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헝다그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지금 완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방금 그 말씀도 주셨지만은 헝다가 그 리스크 관리 위원회, 그러니까 리스크 해소 위원회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를 어제 저녁에 신설을 이사회에서 했고 네네. 여기에 보면 여러 기구가 들어왔는데 핵심이 국유 기업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네. 보통 중국이 이렇게 그 기업 하나를 정상화 시킬 때 대부분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배드뱅크 중에 하나인 신다 자산관리공사. 요게 그 전에 이슈가 있었던 화롱 자산관리공사랑 좀 유사한 성격인 건데 중국 재정부 지분이 한 58%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헝다그룹을 지금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즉 중국 정부는 여기서 더 문제가 커지는 거 원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중국 정부의 지분이 그렇게 높은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배드뱅크로 들어가고 이제 중국의 공기업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면 헝다그룹도 반쯤 국유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과거 우리나라도 은행들 구조조정할 때 뭐 아직도 그렇죠. 예금보호공사 지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산업은행 지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반쯤 공기업으로 순식간에 사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헝다도 좀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유사한 그림이 전개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위원회 중에서 월해 투자공사라고 해서 여기가 네. 유사한 그 디벨로퍼 중에 하나이고요. 광동성 지방정부예요. 부동산 네. 디벨로퍼고. 그래서
그 사실 헝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여기가 문어발식 투자를 했던 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네.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가 뭐 자동차도 일부 가지고 있고 있었죠. 헝다 자동차. 예. 네. 그리고 뭐 물류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 부동산 쪽은 아마도 국유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은 민영기업한테 매각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헝다에 다니시던 중국 분들은 순식간에 공무원이 되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21년이 끝났으니까 2022년도 좀 전망해 봐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좀 뭔가 완화적인 스탠스로 중국 정부가 좀 2022년에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그림이 꽤 증시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준율을 먼저 내렸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준비되어 있는 회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치국 회의가 끝나고 이번 주에 또 경제공작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직 정부 공식 발표는 없는데 중국이 테러 이슈가 최근에 좀 있으면서 중요한 이런 회의를 할 때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난다라는 거를 정확히 잡아주기보다는 언제 끝났다, 무슨 내용이었다, 그래서 결과만 보도하는 형식으로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중국이 테러 이슈가 있습니까? 이게 위그르 쪽 그 독립 이슈도 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자를 공표하는 거를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날짜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개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제 언론사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내년에 재정정책 어떤 톤으로 할 건지 통화정책 어떤 톤으로 할 건지 정확히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통화정책은 이미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은 저는 재정정책이라고 봐요. 내년에는 글쎄요. 일부 고객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 나눠보면은 지준율 내렸으니까 금리까지 시원하게 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금리나 가능성은 지금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아니야. 거죠 두 개가 어떤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똑같은 거 이제 금리 인하 한 거 아니냐? 네네. 금리 인하나 지준율하고 다르죠. 예, 다르죠. 예. 지급 준비율은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규모를 추가로 늘려주는 거라 시중에 유동성이 좀 더 공급되는 측면이고 금리는 자산 가격 자체를 아예 대 바꿔버리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른 개념이고 금리 인하가 훨씬 더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증시에는 파워풀하죠. 네네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운 게 중국이 아무리 G2라고 하지만은 미국이랑 이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중국에서 자본 이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중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먼저 나서서 뭐 금리를 먼저 뭔가 이제 긴축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후행적으로 좀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대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부동산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최근에 MOMYOY 그러니까 전년비 그다음에 전월비 모두 다 둔화세예요. 증가율 자체가 특히 전월비로는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준율을 인하하거나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이 한번 붙으면 또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아니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어렵게 부동산 가격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서 다시 부동산에 막 불을 지피는 네.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저는 재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을 활용할 거다. 네. 예. 그래서 재정이 중국이 여력이 꽤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올해 재정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재정 여력을 올해 많이 세이브를 해놨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규제나 디레버리징, 부동산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격과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반대되는 거여서 이 두 개를 같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지금은 먼저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저는 그 완화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부양은 내년 양회를 기점으로 부양의 성격일 것들이 나올 거다. 부양의 핵심은 말씀드린 재정 정책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재정이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린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국가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디에 할 건지 그래서 일단 규모는 3월 달에 하는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 그러니까 얼만큼 GDP 대비해서 재정을 쓸 건지 이 규모가 나오면서 규모가 픽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업 위주로 할 건지가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이제 이걸 보고 반영을 할 건데 선택과 집중은 결국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친환경, 두 번째로는 첨단 제조. 이렇게 두 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미중 간의 패권을 다루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 나서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핵심 테마도 이 두 개로 같이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 위주로 일단 보조금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은 인프라 투자 관련되어 있는 쪽에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결국에 양회에서 나오는 이제 결론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걸 들리는데 아까 전에 중간에 그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 우리나라 조금 MOM을 좀 빠지고 있듯이 중국도 좀 빠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잡힌 건지 아니면 탈 만큼 다 타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네. 뭐 충분히 뭐 탈 만큼 탄 것 같아서 자연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지 몰라도 중국 정부는 이렇게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재정 정책적으로 좀 내년에는 부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물가가 계속 막 치솟아 올라가면 네. 어느 나라든지 완화를 하긴 부담스럽거든요. 중국은 다행히도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좀 잡히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로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원자재가 최근에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PPI가 최근에 13.5%까지 올라갔어요. 10월 달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거랑 같이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제조 PMI 안에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최근에 나온 게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목요일 날 중국 물가가 나오는데 CPI는 소폭 올라서 2.5% 컨센서스가 PPI는 소폭 내려서 지금 12%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물가도 이제는 PPI 기준으로는 좀 일단락 상승세가 일단락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높은 레벨은 오미크론 영향 네. 때문에 조금 뭐 이연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네. 중국이 통화 정책을 그래도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대 PPI라 그래도 제가 보기엔 13%보다 낮아서 그렇지 이거 엄청나게 높은 숫자 아닙니까? 12% 물가 오른다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3년임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이제 공동부유 이걸 내세우면서 사실 올해부터 벌써 교육 두들겨 맞았죠. 중국에서 뭐 주거비도 요즘에 아까 부동산 얘기하면서 두들겨 맞았고 심지어 의료비 약값 인하해라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또 어떤 바이오테크들도 주식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인데 이 내년에도 이 공동부유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일지 이게 첫 번째 또 질문이고 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투자했던 건 사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어떤 IT 기업인데 올해 내내 안 좋았습니다. 공동부유라는 어떤 커다란 그 대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대의 그 명분에 좀 두들겨 맞은 일이 있는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내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중국을 바라볼 때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그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민주화된 시장을 바라보는 거랑은 좀 차별점을 확실히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중국은 기존의 1인자 그러니까 국가 리더가 큰 정책 방향을 잡고 여기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기에 따른 정책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이고 뭐 사회구조 경제구조가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즉 얼마 전에 6중전회가 끝났잖아요. 6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그림이 이제 완성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시장을 오히려 안정화시키고
방금 질문 주셨던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규제들 모든 말씀 주신 뭐 3대 비용 줄이는 거 플랫폼 규제 여러 가지 이거는 시진핑 정부가 시진핑 뭐 개인이라고 말해도 되지만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안정화됐다. 즉 규제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낮아졌다. 이렇게 연결관계를 저는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 규제도 최근에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통화정책도 같이 그림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 주신 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한 차례 더 굉장히 큰 낙폭을 형성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그럼 괜찮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플랫폼 쪽은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일부 좀 있기는 있어요. 뭐 굉장히 뭐 그 교육비 쪽은 좀 새로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플랫폼은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좀 놀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어떤 산업에 규제를 가한다, 뭐 반독점 관련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인력을 먼저 배치하고 기구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법안이 나옵니다. 네. 보통 절차는. 근데 중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법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들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놀라는 거죠. 법안이 나왔는데 뭔가 기구가 신설되면서 인력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게 나오려나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플랫폼 규제하는 3대 법안 중에서 반독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보법, 디디추싱이 이제 여기에 걸려있는 거고요. 상폐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콩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가지도 첫 번째 반독점 사례처럼 기구 신설이나 인력 재배치 이게 후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나온 규제들을 잘 안착시키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당연히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겠죠. 근데 시장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플랫폼 규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쭉 네. 거의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복적으로 아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을 것 같네. 리스크가 완화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뭐가 나오고 시장이 불안해서 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절차상의 어떤 조치들이 나온다고 하면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뉴스 중에서는 말씀 방금 드렸던 디디추싱이 상폐하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상장하는 걸 대해서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이 보도를 블룸버그가 했었는데 외신 보도를 중국 정부가 나서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고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팩트가 이미 보이는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쪽과는 다르게 최소한 연말까지는 여전히 좀 높은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위해서 내세웠던 많은 아젠다들 때문에 네. 올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주거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의료비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연임을 하고 나면은 내년 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은 이런 아젠다들이 또 수면 안으로 가라앉고 솔직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3년임을 하고 나면 더 강해져야 되겠지만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좀 내세운 게 많았다고 생각 때문에 좀 가라앉고 해서 그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플랫폼 기업들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중국의 현재의 모습 법부터 만들어 갖고 오늘 갑자기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변동성이 있거나 아래로 좀 갈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여기서 더 굉장히 큰 폭으로 형성되진 않겠지만 네. 앞에 있는 규제들은 변동성을 이제 낮춰가면서 조금씩 반등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플랫폼은 여전히 이렇게 출렁거리는 높은 변동성 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와, 제가 최근에 알리바바 주가를 보니까 네. 고점 대비 60%가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2017년, 2018년 초 값으로 돌아갔던데 네. 그 알리바바가 돈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참 규제에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주도주 섹터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친환경 섹터나 전기차 섹터가 좀 주춤하거든요. 올라갈 만큼 물론 올라간 효과도 있겠지만 좀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아까 말씀해 주신 친환경 섹터는 첨단 제조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내년도 만약에 중국 시장에 좀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정치적인 이슈 이런 배경 때문에 내년 3월 양회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관점에 있었던 것들이 제가 단계를 말씀드린 게 규제 완화, 부양.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이 그림이 내년 양회 전까지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전개되는 이 과정에서 그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년 한 해를 바라볼 때는 단기로 3개월, 그다음에 장기로 해서 연말까지 조금 섹터의 이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양회 전, 그러니까 1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가치주를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줄여놓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치주나 성장주를 좀 고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근데 중국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 육성하는 산업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지금은 조금 고르게 5:5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규제 산업도 조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예. 규제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반등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오미크론 영향도 있었지만 CRO나 CDMO 같이 신약 쪽에 기여하는 섹터들은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중장기로 여전히 육성해야 되는 니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쪽 또 아까 말씀드린 규제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멀티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고 다만 중장기로는 여전히 정부가 재정 투자를 결국 어디 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첨단 제조 이런 쪽을 결코 놓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완전히 정리하시기보다는 이쪽을 고르게 1분기까지는 뭐 규제 산업, 육성 산업을 가져가시고 3월 달에 양회에서 말씀드린 재정 투자 규모가 나오고 제가 아까 분기별로 하는 정치국회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내년 4월에도 있습니다. 이때 산업을 정확하게 좀 어떤 쪽에 집중할 건지를 짚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말 말씀드린 거 친환경, 제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정확한 테마를 짚고 이제 상승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성장주 위주로 해서 연말까지 조금 비중 계속 늘려가시는 전략 이렇게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중국이다 보니까 내년 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가도 좀 지속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 규제와 산업을 5:5 지원한 네. 산업 그 이후에는 중정부가 어떻게 보면 점장이도 아니고 찍어주네요. 이거 하나라고 찍어주는 걸 좀 보고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만약에 보시면 ETF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정부가 기존에 규제하고 좀 많이 핍박을 상대적으로 받았던 종목이나 산업들이 많은 거는 CSI 300 대형주 지수들이 좀 비중이 크고요. 네네.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키워나갈 쪽은 CSI 500이라고 해서 301등부터 800등까지 네네. 중소형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차이넥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창업한 이런 이런 지수 안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한 것들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중으로 섞어가면은 네. 맛있을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시간을 맞췄네요. KB증권의 박수현성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
제가 시작할 때까지 매달 1% 넘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훈석 부사장님과 미국 주식 종목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